네, 안녕하세요. 그램퍼스 신디라고 합니다. 저는 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그램퍼스에서 웰컴 키트를 신디랑 같이 저랑 제작을 했는데요. 그걸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보시면 저희 그램퍼스 범고래, 저희 상징 범고래가 그려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쇼핑백 안에 웰컴 키트 구성품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채널 채널이 없어. 채널이 없는데 어떻게 고정을 해? 좋아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그 다른 회사보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일 많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디랑 저의 영혼이 갈려 있어요. 열어볼까요? 네, 이제부터 열어볼까요? 앞으로? 네, 보시면 예쁘죠? 컴퓨터 박스인데요. 아, 제가 썼는데 뭐라고 썼죠? We love to play. 아, 라고 적혀있고 네. 그램퍼스 로고가 위에 적혀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당신이 만들었잖아. 열자마자 저희 사장님 K가 쓴 환영의 문구가 있어요. 엄청 긴데 읽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만든 네, 한이의 영혼이 갈려있는 네, 제 호크로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스티커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자체 제작하고 보시면 저희가 두 장으로 제작을 했는데 한 장은 그램퍼스 로고랑 저희 범고래 이고 한 장은 스티커가 있고 한 장은 이제 좀 유용하게 쓰시라고 귀엽게 귀엽귀엽한 닦고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제가 쓰고 싶은 걸로만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최종이라는 스티커 있어요. 이거 직원들이 되게 재밌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붙여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두 장이 있어요. 제작을 했고요. 저희 배지인데 배지 있어요. 아무도 쓰시는 분들을 못 봤지만 제작해서 넣었거든요. 보셔다가 다실 수 있고 하지만 단 사람 K밖에 없죠. 이게 사원증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입사하시면은 이거랑 사원증 같이 넣어드려요. 이걸 이제 출입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카드 넣을 수 있고 저희가 바로 제작해서 열어주실래요? 네네. 저희 로고 그리고 있고 여기다 이제 카드를 넣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램퍼스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이도 한이 이렇게 적혀 있고 편하게 부르실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거 받으려고. 아, 이거는 네. K가 꼭 넣었으면 해서 넣은 건데요. 그 노트북에 웹캠 있잖아요. 그거 해킹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가릴 수 있는 용도로 이걸 꼭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고 되게 섬세하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 있는 회사는 못 봤어요 아직.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웰컴 키트 구성 중에서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컵? 컵. 컵 보시면 이것도 한이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보면 고래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에도 로고가 있어요. 그램퍼스 호크룩스 2 그램퍼스 로고가 이렇게 딱 적혀 있어서 이렇게 마실 때 저희 로고를 또 이렇게 그래서 애사심이 생기나요? 네, 애사심이 뿜뿜 생기는 그런 컵이라고 생겼나요? 네, 뿜뿜 생길 수 있는 컵이고 네, 이렇게 동글동글 귀엽습니다. 보통 여기는 그냥 박스가 들어가요. 이 머그를 고정하기 위한 박스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냥 박스로 놓지 않고 안에 메모지를 넣었어요. 네, 쌍 메모지를 넣어드렸는데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것도 제 호크룩스 메모할 때 부족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가득 넣었어요. 가득 하면 쌍 메모지고 또 이제 펜! 저희 펜을 하나만 드리니까 또 섭하니까 두 개로 색깔 다르게 구성을 해서 드렸는데 또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색깔이 똑같으면 또 섭하니까 흰색 하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소개해드리자면 칫솔
칫솔도 하나만 드리면 석바니까 원 플러스 워드로 드리겠고요. 저희 칫솔이 좀 독특한 게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특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저도 세울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아! 안 되네. 직원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근데 이게 안에 추가 하나 들어있어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받으시면 이 밑에를 까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회색 하나, 화이트 하나를 이렇게 두 개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개만 드리니까 한 개를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아가지고 두 개로 구성했어요. 다이어리. 저희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고 그램퍼스 룩이 또 써져 있고요. 이게 360도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편하게 옮겨서 메모를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스티커 이용해가지고 다이어리를 꾸며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냐면 아 피규어 있죠. 저희 또 피규어가 있죠. 피규어 보시면 또 여기에 메시지를 또 한 가득 남겨드렸고 한 가득 피규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고 피규어인데 이것도 조립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명함을 세울 수 있어요. 명함을 세워둘 수 있고 앞에 뭐 휴가 중이라던가 자기 자리에다가 꾸며서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 모양대로 쓰시는 분들이 그램퍼스에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바꿔가지고 다른 모양 자기의 어떤 개성을 여기에 표출하면서 쓰시는 분이 많았고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 아직 남았죠? 남았어요. 또 저희 손가락 빼기 하나 또 반대서 드리고요. 우산? 응, 우산. 우산도 드려요. 비 맞지 말라고 우산도 드리고 있고요. 열어봐 주실 거예요? 아, 열어봐 드릴까요?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우산 주는데도 많이 못 봤어요. 촤! 우산을 쓰는 얼굴 안 보여요. 이렇게 펼치시면 돼. 제대로 펴달라고요. 이렇게 안 펼쳐도 이거 아무튼 펼쳐서 쓰시면 됩니다. 아, 티! 저희 또 여름에 티셔츠 입으시라고 반팔 티도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흰색의 티로 있고요. 사이즈가 넉넉하게. 사이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로고는 팔에만 넣어놨어요. 팔에만 이렇게 조그맣게. 가슴에 크게 로고가 들어가면 집에서밖에 못 입잖아요. 그런 걸 센스 있게 팔에만 작게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 로고가 예뻐서 밖에서 입어도 회사 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같이 입으시라고 겨울에 입으시라고 후드티도 저희가 디자인 제작했는데요. 여기 줄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고가 예뻐서 밖에 입고 나가셔도 회사 옷인지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아주 작게 앞에만 로고를 박았어요. 그리고 보통 뒤에 엄청 큰 로고가 있어가지고 밖에 입고 나갈 때 약간 창피한 게 있잖아요. 저희는 얼부담스럽게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샌디 이어봐 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써 입고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옷을 이 옷을 입고 일을 하세요. 입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거는 분기별로 옷은 새롭게 계속 드리거든요. 분기별로 뭐 여름에는 좀 더 얇은 소재의 후드티를 드리고요. 네네. 겨울에는 좀 두꺼운 소재의 후드티를 또 드려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거를 드리기 때문에 옷장에 후드티가 계속 쌓여가요. 맞아요. 최고. 맞아요. 맞아. 최고 최고. 옷은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지? 특히 단발 신사분들 그램퍼스 옷 입으시고 강량 찾으세요. 웰컴 키트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저는 후드티 같아요. 엄청 실용성이 좋아가지고 특히 뭐 겨울에 외투 두꺼운 것도 입고 점심시간이나 커피 사러 나갈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특히 롱패딩 같은 거 입으려고 엄청 후시럭거리고 중간에 나가려면 근데 이거 입으면 따뜻해서 이거 입고 그냥 나가셔도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 안에 기모도 있어서 이것만 입고 나가도 따뜻해요. 따뜻해가지고 감기 걸릴 일이 없습니다. 신디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레고
개인적으로 레고가 정말 좋았거든요. 이거 조립해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실용성 있고 일단 실용성이 있어요? 아 실용성이 있죠. 이거 사원줄 딱 끼워놓고 실용성은 애매했는데 어디 끼워놓기 애매했는데 이게 그리고 귀여워요. 일단 애사심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거 주는 저는 회사를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못 봤어요. 일단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구상이 자부심이 넘쳐요. 이렇게 혜자스럽게 저희가 이제 마련해놨으니까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봤을 때 제일 디자인이 좋았던 건 전부 다 제 호크룩스들이어가지고 어느 하나 한이의 영혼이 다 갈려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 저는 스티커가 제일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연 스티커가 아닐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업체 없이 저희가 진행한 거여가지고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담한담 장인의 스티커를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더 애정이 있는 네. 품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직원분들도 이거 엄청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귀엽다고 보자마자 한이 짱! 이러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누구야 여러분들도 한이의 이 멋진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엽죠? 저는 이게 제일 너무 귀여워요. 그래. 네, 저희 그램퍼스에서는 모든 전직군이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푸짐한 웰컴 키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그램퍼스로 오세요. 지나가는 행위 1로 오세요. 바로 하자고? 그러게 유튜버 하지 왜 회사 왔어? 나 지금 말 뱉은 거 너무 후회하고 있는 거 지금. 말하면 이루어지는 무한도전 같구만. 마무리 멘트야? 진짜 하나도 준비를 안 했죠? 진짜로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응? 오세요만 할게. 오케이? 네. 네 저희 그램퍼스에서는 모든 전직군이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푸짐한 웰컴 키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 간 거 같아요. 그램퍼스로 오세요? 네 우리 그램퍼스로 오세요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램퍼스로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랑 다르잖아. 다시 해. 말한 아니야. 거랑 다르잖아. 나 아무것도 못했어. 네, 저희 그램퍼스에서는 전 직업은 전. 다시 해. 아니, 아까 찍었으니까 그램퍼스로 오세요만 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그램퍼스로? 네. 그램퍼스로만 하라고 빨리 끝내고 싶어, 나. 그램퍼스로 오세요. 집에 가고 싶어. 다 퇴근해야 될 것 같아. 아, 신디 데뷔해요.